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대중성 있는 살이에요. 역마살. 이란 무엇인가? 역마살이요? 우리 흔히 싸돌아다니기 좋아한다는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잘 다니고 멀리 나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직성을 얘기하는데, 역마살은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살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웃겨요. 그 역마살이 그 흉한 살이라고는 네.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해요. 네. 본인이 운영만 잘하면. 네. 그래서 역마살보다는 역마신이다, 뭐 역마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네. 역마살은 다른 살과 마찬가지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중첩될 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연주에 낀 거는, 내가 백호살 연주에 낀 건 큰 의미 없다고 그때 한번 네, 찍었었죠. 아, 네. 마찬가지로 역마살이 양띠 같으면 그 역학으로 풀이할 때 천역성이 다 있다고 그래요, 역마가. 네. 그러면 양띠는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물론 양띠들이 약간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건 있어요. 뭐 정미생이든 을미생이든 개미생이든 이걸 떠나서 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역마살을 논하려면 일주, 월주, 시주 이걸 논해야 되는데, 그 사주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은 일주에 끼었을 때가 가장 크고요. 한 개보다 두 개 꼈을 때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어떤 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네. 살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직장,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서를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영업직으로다가 요번에 발령받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네. 이 펜 때 굴리고 앉아서 서류 작성해가지고 결제 올리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뛰어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그 역마살을 가진 사람은 네. 그 해외 특파원들이 있죠, 방송국. 내지는 종합상사 외국 주재원. 이런 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영업직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그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는 그런 게 많이 어울리고, 아니면 또 그 비행기 기장들 있지요. 네. 승무원, 기장 이런 게 어울리고, 또 장기적으로 배를 타는 마도로스라고 그러죠. 외항선원. 그런 직업이 많이 어울리는 거예요.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예. 그리고 역마살을 가진 사람이 사업가의 기질을 가졌을 때는 네. 어떤 일을 하면 대성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여객 운송업이요. 버스 회사, 택시 회사, 네. 렌터카 회사 같은 여객 운송업을 하면 그 살에 맞는 직업이고 대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주의 격이 낮으면 뭐 기사나 이런 거로 다 하겠지만, 격이 좀 있고 높으면 여객 운송업에서도 기사가 아닌 운영자, CEO가 되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그 일대 창업주 네. 재벌 회장 중에, 지금은 작고하셔서 고인이 되셨지만 네. 대한항공을 창립한 한진그룹의 고 조중훈 회장님의 사주를 보면 그 양반 일주에 네. 역마가 들어있어요. 지금 성함을 다시 말해주세요. 조중훈 회장님이요. 훈이요. 훈. 예. 네. 지금 그 조원태 회장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가 되고 네. 우리나라 물류, 여객, 운송,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진해운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대한항공을 창립한.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일주에 그게 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한진그룹 하면 떠오르는 거는 어떤 제조업보다는 네. 여객, 운송, 물류, 항공이란 말입니다. 네. 결국엔 그 역마의 직성을 풀어먹을 수 있는 네. 운송 쪽에 그룹을 읽었죠. 이분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옛날에 네. 해방되고 네. 미 군정을 실시할 때 네.
미국 고위 장교 장군과 친했어요. 네. 그 미군 쪽에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양반들한테 성실한 모습이 눈에 들어서 네. 미군에서 그 안 쓰는 트럭 같은 거를 그 불화 받아서 여객 운송업에 뛰어들었던 것이 한진그룹의 시초입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맞다고. 예, 그래서 이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됐고, 네. 지금은 뭐 그거 말고도 저가항공사 뭐 있고 아시아나항공 네. 있고 한데 우리나라 1세대 물류항공 운송 여객 운송 이런 쪽에 한진고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선두 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주의 격에 따라 틀리게 살겠지만 역마직성이 강한, 역마살이 강한 사주는 네. 월급쟁이를 해도 영업직, 네. 특파원, 네. 비행기 기장, 스튜어디스라고 그러나요? 여자 승무원들 네. 이런 거를 해야 그 사주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면 네. 요즘 물류가 많이 발달이 됐죠? 네. 그런 쪽의 사업, 여객 운송, 항공 이런 쪽의 사업을 하면 네. 대성을 하는 겁니다.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모든 살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역마살 낀 사람들도 네. 그 살에 맞는 직업을 네.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살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백호살은 강한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역마살은 움직이는 너 역마살 꼈어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쪽에 그거고 또 역마살 낀 사람들은 개인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착을 잘 못하고 이사도 자주 가고 싶어하고 답답해해요.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역마살인 겁니다. 알겠습니다.